주말 동안 화제가 됐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 또 미군 헌병들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한국 민간인을 수갑 채워서 부대 앞까지 끌고 간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미군들이 우리나라에서 온갖 이것저것 뭐 범죄 많이 저지르고 뭐 이런 거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서, 그죠? 더한 범죄도 사실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들을 향한 분노야.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근데 이 사건도 사건이지만 이걸 두고 한국 경찰의 굴욕적인 대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건에 대해서 혹시나 다 아시겠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 미군 오산 미공군기지 근처에 여기 인근 공장에서 양모씨, 35세 양모씨가 가져온 물품을 자신의 가게 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상가 앞에 차를 주차했다 그래요. 근데 이걸 주한미군 헌병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차 이쪽으로 빼라, 이동을 하라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씨가 옆 가게의 치킨 전문 패스트푸드점에서 치킨을 주문한 후에 3분 만에 차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이동한 후에 가게로 다시 돌아온 양씨에게 미군이 갑자기 한국 경찰을 불렀으니까 기다려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모씨가 알았다 대답을 하고 가게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근데 이제 그 미군이 양씨 가게 그 현관문 열면서 가게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가게 장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버티고 있으니까 가게 앞에서 비켜달라라고 이제 항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헌병들이 계속해서 묵살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양씨가 가게 불을 끄고 문을 닫으려고 기분 나빠져서 문을 닫아버리려고 하니까 헌병들이 이 미국 헌병들이 이분의 손목을 뒤로 비틀고 땅으로 밀쳐서 강제로 수갑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행인이 항의를 한 거죠. 뭐 하는 짓이냐? 이랬더니 바로 그분에게도 뭐 하는 짓이냐고 항의를 하니까 그분한테도 또 수갑을 채운 겁니다. 헌병이 원래는 3명이었는데 그쯤 되니까 7명으로 늘어나 있었대요. 그래서 뭐 한국 경찰관들이 이후에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미군 헌병이 이제 불렀으니까 왔죠. 수갑을 풀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분들이 미국들이 우리가 한국 경찰의 명령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면서 거부를 했다고요. 그래서 결국 미군 헌병이 이 두 분을 수갑이 채워진 채로 부대 앞까지 연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갑 풀어달라고 요구했던 이 양모 씨의 동생도 한국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웠다고 합니다. 참, 네. 뭐, 웃긴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사건들 중에서 여러 가지 지점에서 논란이 일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한국인들이 가게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문제가 있었어요. 둘이 뭐 어쨌건 뭐 논란이 있거나 뭐 둘이 이제 마찰이 있거나 있을 수 있겠죠. 미군 뭐 헌병이랑. 근데 바로 한국 경찰을 불렀으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경찰이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야기를 했던 게 오후 8시 때였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한국 경찰을 불렀다고 하는데 사실상 한국 경찰을 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8시 때 불렀는데 경찰이 실제로 온 것은 한참 후였다 그래요. 한 39분 정도, 40분 정도. 근데 여기 바로 가까이 있는 거리에서 경찰들이 있었는데 신고를 했다면 바로 왔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시민들이 수갑 채우고 막 이랬을 때 옆에 있던 시민들이 112에 신고를 해서 그때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미군의 신고를 받은 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리고 한국 경찰이 있는데 눈앞에서 수갑을 채우고 뭐 이랬다는 것도 일단 황당한 거고요. 한국 경찰을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에 또 따르면요. 아까 이제 얘기에는 한국 경찰이 좀 이렇게 해달라. 수갑 풀어달라. 수갑 풀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싫다. 라고 얘기해서 끝까지 끌고 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었고 우리 한국 경찰이 여기 지금 흥분한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여기 말고 이동을 해서 수갑을 풀고 석방해달라라고 먼저 요청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네. 엄연히 지금 미군들이 우리 자국 땅에서 그것도 지금 뭐 미군 말에 의하면 시민들이 뭐 위협을 해가지고 두려움을 느꼈니 뭐 위협 민간인에게 뭐 위협을 느꼈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수갑을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 미군이 당시에 권총도 차고 있었다고 하죠. 완전 무장한 미군이 한국 그것도 민간인에게 위협을 느껴서 수갑을 채워요. 그것도 미군 7명 있었는데 권총 있고 막 이러는데 2명 수갑 채우는데 7명 붙어가지고 위협을 느껴요. 예, 뭐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위협을 느껴서 수갑을 채우고 그것도 이제 경찰을 불렀다고 하는데 부르지도 않은 거죠. 원래는 지금 문제가 생기면요. 어느 나라건 군인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무작정 수갑을 채우고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특히나 미군은 우리나라 군대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군대가 그랬으면 생각해보세요. 난리가 났겠죠. 우리나라 군대가 만약에 우리나라 군인이 무장한 군인이 일반인과 뭔가 싸움이 붙어서 수갑을 채웠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죠? 우리나라 한 명도 민간인에게 터치 절대 못한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얘가 어제 잠깐 얘기를 들은 바에 따르면 저는 뭐 군대는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군인들 휴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 민간인들과 뭐 어떻게 싸움을 붙거나 이러면 무조건 맞으라고 절대 한 대도 절대 때리지 말고 반항도 하지 말고 무조건 맞아야 된다라고 주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군인의 신분에서 민간인을 때리는 것은 엄청난 이 행위입니다. 예,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건 뭐 미군 한 병이 우리나라 그것도 이건 뭐 미국이 뭐 상전이에요. 무슨 우리나라에서 딴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상주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지켜주네 많이 하는데 이게 뭐가 지켜주는 건가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걸로 완전 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 집행을 하고 수갑을 채우고 이러고 있는데 경찰이 또 그걸 지켜보네. 경찰 바로 옆에서 한 명 더 채웠다 그러잖아요. 수갑을.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애들이 시민들이 흥분하고 있으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 수갑을 풀어줘 라고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경찰이 그걸 딱 봤을 때 이게 뭐 당장 이걸 풀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소파 규정에 그런 게 있대요. 물론 주한미군이 자신들의 안전에 위협을 느꼈을 경우 한국인을 체포할 수 있다. 안전의 위협을 느꼈을 경우 지금처럼 이 무장한 미군 현병이 민간인을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신의 안전의 위협을 느꼈을 경우에 한국인을 체포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한국 경찰이 출동하면 즉시 인계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미군이 만약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인 형법 276조 1항의 체포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연히 소파 규정을 모를 리 없는 경찰이 이건 뭐 모르는 건가? 주한미군이 이렇게 자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거 뭐 누굴 보호하는 거니? 미군 말 미군한테 아 얘들 지금 흥분한 상태이니까 나중에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군한테 괜히 이건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가
좀 황당한 이야기를 또 해서 더욱더 논란이 일고 있죠. 지금 김기용 경찰청장, 요 미군 헌병이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려 한 요 사건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미군이 연행하는 사람이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미군 속인지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다. 미군이 한국인을 끌고 간다고 해서 모두 불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에라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청장께서 대근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미국인인지 에라이 진짜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청장께서 미군이 끌고 가는 사람이 머리가 까맣다고 해서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모르지 않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떡하니 너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 어떡하니 진짜. 정말 우리 경찰청장 대단해요 정말. 에라이 정말. 아니 상식적으로요. 대한민국 땅에서 미군이 검은 머리 남자를 끌고 가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끌고 가요. 그러면 이걸 보고 경찰이 쟤 일본인인가? 한국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일단은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누구나 우리 국민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일단은 케어를 해야죠. 그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미국인, 일본인이면 이 문제도 아니죠. 일본인이면 더더욱 적극적으로 말렸을 텐데. 아 그런 거군요. 일본인이면 아주 적극적으로 말렸을 텐데 한국인인지 미국 일본인인지 헷갈려서 헷갈려서 이걸 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 아 참 네 그죠. 이건 뭐 참 어떻게 아니 일단은 경찰이면요 타국의 군인이 내 땅 안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면 무슨 일이냐 나한테 인도해라 인계해라 라고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죠. 이런 거에서 미군한테 수갑 좀 이따 풀고요 여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엄연히 소파 협정을 위반한 미군을 잘 가라고 어서 갑시오 하고 보내는 건 대체 무슨 생각이냐고요. 그죠? 이게 대체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습니까? 응? 이런데 또 정작 미군에서는 바로 또 이런 문제 나오면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또 미군이 괜히 이제 반미 감정 안 부추기려고 이게 좀 애쓰잖아요. 바로 또 미군에서는 즉각 사과하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한국 경찰청장께서 미군 속인지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뭐 바로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냐. 왜 확인하기가 어렵나요? 한국인이신가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네 맞는데요. 왜 어떻게 확인하기 어렵지? 어떻게 확인하기 어려울까요? 이유가 뭐죠? 한국인이세요? 니혼진 데스? 이거 물어보면 되잖아요. 바로 물어보면 되잖아. 대체 무슨 상관인지 이게. 네. 아 정말 깝깝합니다. 이러니 미군이 우리를 이렇게 이런 다짜고짜 민간인들 권총 차고 있으면서 수갑 채우고 이래도 떳떳하게 다니는 거예요. 뭔 범죄를 저질러도 아 얘들 뭐 경찰이고 정부고 뭐 법원이고 다 호구야. 글로벌 호구야. 이러면서 막 있는 대로 우리 무슨 식민지 짓밟듯이 그렇게 짓밟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정말 자칭해서 이건 자처해서 대한민국을 스스로 미국의 그 51번째 주로 만드는 그런 이 공권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니까 아직도 식민지라는 소리를 듣죠. 그죠? 미군 식민지 이런 얘기를 듣죠. 그러니까 미군 수갑 채운 얘기보다도요. 사실 저 나쁜 놈들 이러고 말겠지만 미군 수갑 채운 얘기보다 우리 김기용 경찰청장님 이야기가 더 뒷목 잡게 만드네. 그죠? 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한국인인지 일본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군이 수갑을 채웠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라고 할 수가 없다며. 이런 얘기를 미군 대변인이야? 응? 경찰서장 때려치시고
미군 대변인으로 가시지 왜.